네, 원장님 대신 제가 총장님한테 질문을 드린 이유는 감사원 내부에서 총장님이 실세 총장이라고 소문이 나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던 표적감사, 청부감사, 이걸 실질적으로 결정한 분이 사무총장님이라고 평판이 나 있습니다. 제가 초면에 사나운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공적인 자리인 만큼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최근에요, 신동아의 사무총장님 인터뷰가 길게 실렸어요. 제가 인터뷰를 보면서, 아니 감사원 사무총장이 인터뷰를 한 경우가 있었나? 이 직무상 보안 유지가 필요한 자리인데? 이런 의문이 들어서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감사원 사무총장 중에서 이렇게 단독으로 인터뷰를 한 분이 딱 한 분 계시더라고요. 네, 전에 김영호 총장님 한 분 빼놓고는 우리 유병호 총장님이 유일했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을 읽어보다 보니 눈에 하나 띄는 대목이 있는데, 2019년에 심의실장으로 자리를 옮기셨어요. 근데 그걸 좌천이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건드렸기 때문에 심의실장으로 좌천됐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기사 제대로 쓴 건가요? 예, 맞습니다. 네. 저는 약간 의아했는데 이 자리에서도 맞다고 확인을 해주시네요. 자, 한번 그런데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바로 그 무렵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조선일보가 발행하는, 다른 데도 아니고 조선일보가 발행하는 주간조선의 고속승진 감사원 실세 총장. 저건 오보입니다. 네? 오보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앞에 모신 겁니다. 3년 전 응급실 폭행 입건, 이런 기사가 났어요. 자, 다음 화면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2019년 1월 11일에 발생한 사건인데, 바로 그날 많은 언론들이 일보를, 첫 보도를 저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A씨가 바로 유병호 총장님이십니다. 응급실 의료진에게 제 6, 7번 목뼈가 부러진 상태였습니다. 않았습니다. 제가 엿주지 않았어요. 제가 답변 드릴 기회 주겠습니다. 눈을 찌른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경찰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언론 보도의 일보라고 하는 것은 사건 발생 직후에 나오는 것으로 가장 오염되지 않은, 손을 타지 않은 기사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사실관계와 가장 근접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게 검찰에 가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어요. 감사원은 이 과정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오인 신고였다, 잘못된 신고였다, 이렇게 감사원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그래서 감사원이 그런 설명으로 다른 언론이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방에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 제보 내용은, 그걸 제가 확인할 건데요, 일단 제보자가 믿을만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제보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고 논리적인 정합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총장님 경찰에 입건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 의료과실인데 본질은 아니요, 오신고해서 제가 드릴 답변 입건은 드릴 됐습니다. 예. 경찰에 입건 됐죠? 됐고 CCTV 네. 보시면 네, 제가 답변 드릴 시간 드릴게요. 네, 입건이 됐다는 것은 그 의미를 아실 거 아닙니까? 자, 오인 신고였다면 경찰이 입건을 했겠습니까? 경찰이 차병은 진단서에 찰과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나 말씀드려야 알겠어요. 지금 의원님께서 다른 사실을, 사실이 아닌 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위원장님, 저렇게 지금 제가 요청하지 않은 답변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시간 좀 제해 주십시오. 일단 좀 끊어 주십시오. 선별해서 시간을, 잠시만요, 이 시간을 좀 끊어 보세요. 선별해서 저희들이
이걸 뭐 시간을 조절할 수 없는 기술적으로 없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는데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원만해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그 점을 유의하셔서 질의도 하시고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 드릴 시간 드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일괄해서 답변해 주세요. 생명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의원님. 죽다 산 겁니다. 네, 충분히 시간 기생충 나가 보십시오. 보통 사람이면 죽었습니다, 그날. 자 질문 아직 제 보통 사람보다 세 배나 강하기 때문에 살아남은 위원장님 다시 한번 끊어주십시오. 아니 저 김영길 지금 인공뼈와 나사가 몸에 박혀 있습니다. 아니 사무총장님 위원장님 사무총장님 가만 계세요. 아니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다 일괄 질의하고 일괄 답변 받기도 했습니다. 예? 일괄 아니, 질의하고 예. 질의 끝난 뒤에 답변 위원장님이 재량으로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일괄 질의하고 일괄 답변하는 경우가 어제 오늘 중에 오늘 아마 처음인 것 같고요. 제 기억으로 어제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했습니다. 아, 잠시만요, 위원님. 어제 오늘 아마 일괄 질의하고 일괄 답변하면 주장하시는 거는 김 의원님께서 오늘 처음이신 것 같고. 잠시만요. 뭐? 잠시만요. 박홍규 의원님. 잠시만 계세요. 그렇게 끼어들어가지고 회의가 원만해집니까? 자, 우리 사무총장님도 우리 김호겸 의원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고 하니 차분히 질문 내용을 들으시고 네 질의가 끝나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